레스토랑에 등장한 정체불명의 신문물? 누구냐, 넌? 오후 6시, 상암에서 잠실까지 2시간을 달려 한 식당을 찾았다. 평범한 식당처럼 보이는 이곳에 뭔가 특별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바로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로봇 식당 실험. 배달의 민족 도대체 무슨 회사야? 바퀴에 땀나게 일하고 있는 요녀석의 이름은 메리. 배민 어플을 이용해 각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음식을 주문하면 사람 대신 로봇이 테이블로 음식을 배달해준다. 음식을 테이블로 옮기는 건 셀프. 다 옮긴 후엔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 함. 분명 손님인데 메리랑 일을 나눠서 하는 느낌은 뭐지? 메리가 있기 때문에 홀을 관리하는 종업원은 단 한 명. 주문이 들어오면 메리에게 테이블 번호를 입력해 배달을 시킨다. 버카로 먹으니 꿀맛이긴 한데 마음 한켠에 드는 작은 의문. 첫 번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로봇인 것 같은데 음식값이 그닥 저렴하지는...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도 그냥 조용히 있게 되는 게 외국 식당에 온 것 같다. 세 번째, 뭔가 내가 메리를 돕는 느낌이랄까? 또 그렇게 일자리 하나가 줄어들었다. 아, 이 편집도 이제 로봇이 할 텐데. 뭐 먹고 살지?